안녕하세요. 바디 디자이너 시진 민입니다. 같은 키와 체중을 가졌어도 어떤 사람은 옷에 맵시가 나고 어떤 사람은 아닌 경우가 있죠? 바로 몸 구석구석에 숨은 군살 때문인데요. 해결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운동입니다. 맵시 있는 몸 만드는 비결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셀프트레이닝 제15탄. 단단하고 탄력있는 매력활동 만들기.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팔뚝살. 축 늘어져 출렁이는 팔뚝은 온 맵시를 망치는 주범. 올여름 민소매 걱정 없는 단단하고 탄력있는 팔뚝 만들기. 지금부터 시작된다. 매력있는 팔뚝 만들기 2탄입니다. 어깨와 팔뚝선이 살아있으면 정장이나 셔츠를 입어도 굉장히 오맵시가 납니다. 요새는 무작정 크고 두껍기만 한 팔뚝이 유행은 아닌데요. 적당한 두께와 선명함이 살아있는 팔라인 만드는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라인 트라이세스 익스텐션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팔을 펴시면 되는데요. 이 운동 동작은 3두에 특히 효과적이며 3두의 매스를 올리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일단 누우신 자세에서요. 머리, 어깨, 엉덩이가 매트에 닿도록 하고요. 허리는 살짝 손이 들어갈 정도로 아치를 만들어줍니다. 손의 폭은 어깨보다 살짝 안쪽에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꿈치를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기역자가 되도록 다시 업! 올리고 이때 팔꿈치가 앞뒤로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다운!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 업! 호흡을 뱉고 다시 다운! 내렸다가 다시 올려주고 내리고 다시 업! 이렇게 이마로 내려주셨을 때는요 3두의 내측두가 발달을 하게 되고요 이마보다 더 뒤쪽으로 내려주실 때는 장두가 뒤쪽 장두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가 내측두를 발달하고 싶은지 장두를 발달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동작을 실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운동 동작도 내리는 동작과 올리는 동작 모두 집중을 해서 천천히 반복하시면요. 3두에 조금 더 자극이 잘 가실 겁니다. 이 동작은 15회에서 20회 정도 4세트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배우실 동작은 시티드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여성분들의 여름철에 가장 고민인 팔뚝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자, 이 동작은요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서서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앉아서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른 자세로 앉으셔서요 자, 허리는 꼿꼿하게 세우시고 손은 위로 쭉 뻗으신 상태에서 덤벨을 양손으로 교차하면서 잡아주시고요. 자, 팔을 쭉 뻗으셨을 때 팔의 상완이 귀 옆에 바로 붙으실 수 있게끔 팔을 곧게 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동작에서요. 운동 동작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동작 자체도 하나의 관절만 사용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팔꿈치 관절만 사용해서 팔꿈치가 과도하게 밖으로 벌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실 때는 팔의 각도가 90도 정도 되는 위치가 좋고요. 아니면 조금 더 깊은 자극을 원하시면 90도보다 약간 더 내리신 상태에서 업을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올리는 동작에서도 그대로 손을 뻗지 마시고요. 손은 자연스럽게,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손목의 각도도 자연스럽게 올려주시면 일자인 덤벨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동작을 하실 때 팔꿈치가 과도하게 벌어지게 되면요. 팔꿈치 자체에 이 무게에 의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팔꿈치 관절에 굉장히 상해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팔꿈치는 너무 과도하게 벌리지 마시고 너무 과도하게 좁히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려가는 각도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범위까지만 허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자극을, 굉장히 강한 자극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동작 자체도 크기를 크게 키우는 동작이 아니라 여성분들의 아름다운 팔라인과 모양을 만들어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반복 횟수는 15회에서 20회, 3세트 내지는 4테스트 정도를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하실 동작은 벤치 딥스라고 하는 아주 여성분들의 팔뚝 고민을 덜어줄 아주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운동의 장점 같은 경우는요, 언제 어디서나 의자만 있으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런 의자나 벤치에 앉으셔서요, 엉덩이 바로 옆에 손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끝에 걸쳐 앉으시고 다리를 모으신 상태에서 앞쪽으로 내밀어 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바로 띄워주시고 이 벤치 바깥쪽으로 엉덩이를 밀어주시고요. 운동 동작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팔꿈치를 뒤로 구부리면서 몸이 내려갑니다.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많이 과도하게 내려가시게 되면 어깨 관절에 꺾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의 위험도가 높아요. 그래서 업, 다시 다운. 내려가실 때는 팔꿈치가 90도 각도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게 주의를 해주시고요. 업. 마지막 다운, 자, 업, 자, 이 운동 자체도 사람의 체중을 이용을 나의 체중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체중이 많이 나간다 싶으면 운동 강도도 당연히 세지겠죠. 그래서 이 동작 자체는 발의 모양으로 운동 강도를 조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발의 모양이 앞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면 나의 체중을 더 많이 실리기 때문에 부하가 좀 더 많이 전달이 될 거고요. 발의 각도가 뒤쪽으로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체중이 발하고 상체하고 분산이 되기 때문에 운동 강도는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 발의 위치로 운동 강도를 조절을 하시고요. 이 운동 자체도 크기를 키우는 운동이라 팔의 라인을 잡고 탄력을 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반복 횟수는 15회에서 20회 정도로 3세트 내지는 4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큼 해온 사람들도 호흡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힘이 들 때 숨을 내쉬고 힘이 덜 들 때 호흡을 들이시면 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드는 놀라운 기적.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